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단에 섰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의 의인은 십자가 뒤로 가려주시고 주님의 말씀만 바르게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예, 오늘은 건강한 영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성경에 보면 육신과 영혼을 비교하는 구절이 많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구절이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나오는 이 구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몸과 영혼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읽으면 영혼은 뭐고 몸은 뭔지 우리의 사고방식으로는 구별이 됩니다. 알 것 같죠? 그러나 막상 깊이 있게 질문을 해보면 육신과 영혼에 대한 경계선이 모호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인간은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도 함께 있다라는 말씀이죠. 이 말씀이 신약 성경에 그리스 문명의 정신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성경을 기록할 때 히브리인들이 사용하는 영과 혼에 대한 어떤 그들만의 구별된 단어 또 거기에 대한 해석이 그리스 문명의 정신에 오염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리스 문명이 정의하는 영과 혼이 이제 신약 성경에 기록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영혼을 마음 또는 정신이라는 말과 혼합하여 사용합니다. 히브리인들이 사용하는 영과 혼은 그리스 문명에서 말하는 영과 혼과 다릅니다. 영혼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마음, 정신 또는 보이지 않는 어떤 것 그런 표현들을 여러 가지를 섞어서 사용을 하죠. 그러면 영혼은 무엇일까요? 우리 사고방식은 히브리 사고방식입니까? 아니면 헬라 사고방식입니까? 우리는 아무래도 그리스 문명 쪽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영혼이라고 말을 할 때는 왠지 손에 잡힐 것 같고 눈에 보일 것 같고 우리 말로 설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영혼이 눈에 보입니까? 손에 잡힙니까? 영혼은 우리 자아 속에 들어있는 그 무엇입니다. 여러분, 속사람이라는 표현 아시죠? 제가 생각할 때 이 영혼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말하는 속사람이라고 하는 표현과 비슷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내 속에 가득한 곳, 내 속에 가득한 하나님의 임재, 그곳에 나의 영혼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려면 육으로는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영혼으로 만나야 하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내면에 있는 깊은 지성소, 그곳이 영혼이 있는 장소입니다. 그 깊은 지성소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와 기도와 예배를 올려드리죠.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싶은 우리 내면의 갈증이 영혼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배를 사모하게 되는 것이고 또 보이지 않는 어떤 차원의 갈망, 어떤 차원의 선하고 거룩하고 정결하고 성결한 그 모든 것들을 사모하는 갈증이 생기는 겁니다. 시편 42편 1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아멘. 하나님을 찾아 헤매는 나의 자가 바로 영혼입니다. 내 영혼의 셈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힘이 쏟아져 나옵니다. 어떤 때는 고통스럽고 고뇌하고 갈급함으로 몸부림치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영혼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런 영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영혼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모두 육신에 관심을 가지고 있죠. 육신의 건강, 만사형통,
세상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관심의 궁극입니다. 몸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갖고 사는지 모릅니다. 물론 몸에 관심을 기울인다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세상에서는 육신을 가지고 살아야 하니까요. 건강한 거 좋죠. 그러나 육신에 신경 쓰는 것 10만 분의 1이라도 우리 영혼에 관심을 가져도 아마 세상 모습은 많이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성공하고 출세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여 노력하고 신경을 쏟아 붓습니다. 그러면 영혼에 대해서는요? 관심이 없습니다. 마치 영혼 없는 사람들처럼 행동합니다. 그런 사람이 성경에도 나옵니다.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를 아실 것입니다. 젊고 건강합니다. 손대는 것마다 대박을 칩니다. 농사를 지으면 다른 사람보다 두세 배의 수확을 거둡니다. 그래서 많이 거두니까 창고를 짓고 거둬들인 것들을 쌌습니다. 자고 일어나서 창고로 달려가 쌓인 재물들을 보고 배를 두드리고 좋아합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배가 부르죠. 너무 행복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 말씀에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라고 하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라고 하면서 영혼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잘못된 거죠. 육신을 위한 말입니다. 말은 영혼아 라고 하지만 실상은 내면에 하나님의 임재 대신에 욕망을 채우려는 것입니다. 욕망을 채우다 보면 영혼도 채워지겠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 모두 이렇게 삽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사는 게 전혀 이상할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부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에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아멘. 하나님은 이 부자의 인생 끝을 바라보고 말씀합니다. 어리석다라고 하죠. 이런 사람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 영혼은 이 부자와 다릅니까? 부자나 우리나 영혼은 원래 병들어 있었습니다. 죄로 오염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우리 내면의 처소인 영혼이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지경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 죄가 흰눈보다 더 희게 씻어졌습니다. 성령을 우리 영혼에 부어주시고 망가지고 부서진 우리 영혼이 이제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진정으로 여러분의 구원자로, 메시아로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은 정상적으로 잘 작동되고 있습니다. 영혼의 기능이 순전해졌고 회복된 것입니다. 이제 영혼은 나의 전 인격을 인도하고 이끌어가는 그런 중요한 위치에 내 영혼이 자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혼이 오염되거나 부패하거나 병이 들면 그 사람의 전 인격 자체가 병들고 썩어 들어갑니다. 육신을 쫓아 열심히 세상 사는 사람들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영혼이 병들거나 말거나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물질적으로만 잘 되면 만사 형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혼에 조금이라도 생채기가 나면 존재 자체 무의미합니다. 의미를 잃어버립니다. 이것이 느껴지지 않거나 무감각하다면 아직 중생되지 않은 사람, 성화의 단계에 이르지 못한 사람입니다. 어떤 때는 영혼이 강건한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내 영혼에 이상이 생긴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도 어차피 세상에 사니까요. 육의 껍데기를 입고 사는데 어쩔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 영혼이 강건한지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가끔씩 삶의 일정을 멈추고 내 영혼을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어떻습니까? 이상이 없나요? 우리 영혼이 진짜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오늘 이 시간 한번 들여다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진단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스스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 말씀을 들으시고 내 마음이 내 영혼이 무조건적으로 아멘 했다면
그분의 영혼은 건강한 겁니다. 그러나 그 반대라면, 그 반대가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부담스럽거나 내 일상에서 하나님을 잠시 제쳐놨다가 주일에만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분명히 영혼에 이상이 생긴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늘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살다가 죄로 오염되자마자 나타난 증상이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을 슬슬 피하기 시작합니다. 영혼에 이상이 생기면 아담과 하와에게서 나타났던 증상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부담스럽고 하나님이 귀찮고 하나님이 성가십니다. 하나님 저 좀 그냥 내버려 두세요. 내 시간 자꾸 하나님이 빼앗아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 예배드리러 오셨죠? 아침 일찍 준비해서 시간 맞춰 오셨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예배드리러 오셨죠? 왜 예배드립니까? 하나님이 좋아서. 맞습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좋아서 이 자리에 나온 건 맞죠?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영광을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은 영혼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영혼이 건강하면 기도하기를 사모합니다. 말씀을 펼쳐놓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고 기뻐합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 나누기를 사모합니다. 내 영혼을 진단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 내 마음이 세상으로 기울어져 있는지 아닌지, 하나님께로 기울어져 있는지 아닌지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고하고 가난하고 힘들고 아플 때 진단하지 마시고 내가 가장 잘나갈 때, 내가 가장 형통할 때, 나에게 아무런 리스크가 없을 때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마치 필요 없을 것 같을 때, 그때 진단해 보십시오. 젊고 건강할 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느 쪽으로 무게추가 기우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병들고 힘들고 고달플 때 하나님께 매달리죠. 가난하고 고통스러울 때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께 온 마음을 다 바칩니다. 내 고백은 늘 예수님만이 나의 기쁨이고 소망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돈 좀 생기고 집도 사고 자식들 잘 성장하고 나에게 있던 모든 고민이 다 해결되었습니다. 이제 내 마음은 어디로 향할까요? 열의 아홉은 점점 세상 쪽으로 마음이 기웁니다. 자신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도 교회생활도 형식적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시간만 때우고 나머지 시간은 뭐합니까? 건강한 몸으로, 넘치는 시간으로 세상 즐거움 찾아갑니다. 큰 창고를 짓습니다. 아예 그 안에 들어가 삽니다. 인격까지도 모두 그 재물창고에 넣어버립니다. 이런 사람 영혼에 이상이 생기지 않으면 그게 더 이상한 것입니다. 고난을 받을 때는 하나님을 향하다가 육적으로나 물질적으로 형편이 나아지기 시작하면 이상하게 하나님을 멀리하고 싶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생을 좀 오래 사신 분들은 정답을 아십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영혼이 육신이라는 껍데기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세상이라는 물질과 동거동락하기 때문이죠. 아프고 힘들고 핍박을 받을 때는 영혼이 육신보다 더 또렷해지는 것 같은데 건강하고 형통하면 영혼이 길을 못 펴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돈을 사랑하면 믿음에서 떠나버릴 수 있다. 경고하는 거죠. 타락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잘 되고 돈 많이 모으고 출세하면 세상적으로 인정받고 좋은 만큼 상대적으로 내 영혼은 궁핍해진다는 겁니다. 위험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건강한지 자꾸 체크해봐야 합니다. 내 영혼에 적신호가 오면 반응을 해야 하는데 적극적으로 반응을 해야 합니다. 요업은 정말 부자였죠. 건강하고 복도 많이 받았습니다. 자녀도 잘 자라주었고 가정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근동지방에서 그를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욥이 물질적으로만 부자였을까요? 아니요. 거기에만 포커스를 맞추면 안 됩니다. 욥기서 31장 24절로 28절에 보면 욥이 물질적으로만 부자가 아니라 영혼도 부자였다고 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리라. 아멘. 자기는 재산이 많아도 금이나 재산에 소망을 둔 적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런 적이 나는 전혀 없었다라고 말하죠. 영혼이 강건하면 욥처럼 마음을 세상에 내어주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욥과 같은 강건한 영혼을 소유하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영혼의 복을 주시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니, 이미 주셨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나의 건강과 물질도 우리 삶에 복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복을 받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영혼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요. 내 영혼을 진단할 수 있는 세 번째 방법입니다. 내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고비가 닥쳤을 때 내 영혼이 어떤 반응을 하는지를 보면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인생에 한 번쯤 삶의 고비가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사랑하는 자녀라도 삶의 풍랑을 허락하십니다. 위기에 봉착합니다. 도저히 나로서는 컨트롤하기가 힘든 상황이 닥치기도 합니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을 정해두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일어납니다. 직장생활을 하면서 꿈에 부풉니다. 이제 잘만 하면 내 인생 탄탄대로가 될 거야. 결혼합니다. 신혼생활에 깨가 쏟아집니다. 이제 우리 부부 어떤 문제가 생겨도 잘 이겨낼 거야. 자신합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이 병에 걸려 죽어도 고생하는 것을 봐도 나 자신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20대, 30대 그렇게 살다가 40대, 50대가 됩니다. 그때쯤 되면 이제 주변에서 우울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죠. 누구 자식은 사고가 났다더라, 장애자가 되었다더라, 우울한 소리뿐입니다. 어떤 친구 가정은 풍비박산이 났다더라, 또 누구는 부부 중 하나가 상처를 했다더라, 사업하다가 부도가 났다더라, 모두들 이런저런 풍랑에 허덕거리며 살아갑니다. 60대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슬슬 불안해집니다. 차가운 인생의 계절이 찾아온 겁니다. 누구 한 사람 예외가 없습니다. 이런 풍랑을 만나도 영혼이 강건한 사람은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이 강건하지 못하면 풍랑에 휩쓸려 가버립니다. 영혼이 강건한 사람은 이럴 때 진면목이 드러나는 거죠. 내 영혼의 수준을 알려면 풍랑을 만났을 때 내 영혼의 반응을 보면 됩니다. 우리가 정성을 쏟고 사는 곳이 어딥니까? 육신의 건강, 물질의 축복, 출세, 명예, 권력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일상의 수면 아래에 깔려있는 영혼의 깊은 지성소에 대해서는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 일상의 모든 부분을 차지하는 욕망의 무게보다 우리 영혼의 무게가 무거워야 합니다. 그래야 거센 폭풍이 치는 바다에서 흔들리더라도 침몰하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영혼이 건강하면 회복됩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정말 안녕하십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즐거워해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멍에를 벗은 송아지가 외양간에서 나와 들판을 솟구치며 날뛰는 것처럼 그런 기쁜 마음으로 교회를 찾아오셨습니까? 찬양을 드릴 때 정말 기쁜 마음으로 찬양을 하십니까? 기도를 하실 때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즐거워하십니까? 그러면 저절로 춤이 덩실덩실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의 눈물이 나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걸 억지로 참으십니까? 참지 마십시오. 춤추고 싶으신 분은 춤을 추시고 눈물로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싶으신 분은 눈물을 흘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혼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내 영혼이 시키는 대로 반응하시고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한국 교회 예배 너무 엄숙합니다. 너무 경건합니다. 누가 이런 전통을 만들었습니까? 오후 예배 이름을 찬양 예배라고 합니다. 저는 예배 앞에 이름을 붙이는 것도 참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어쨌든 찬양 예배니까 찬양 예배답게 반응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은 내가 아무리 형통해도 세상으로 기울어지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향합니다. 이런 분의 영혼은 건강합니다. 그러나 내 영혼에 문제가 있다고 느끼십니까? 그러면 빨리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진단 방법들을 꺼내서 영혼을 회복하는데 힘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힘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 일상의 수면 위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 먼지 같은 것들입니다. 건강요? 언제 걷어가실지 모릅니다. 재산요? 오늘 밤에 주님이 내 영혼 걷어가시면 그 재산 뭐 할 겁니까?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 영혼이 얼마나 건강한지, 내 영혼이 얼마나 평안한지가 중요합니다. 내 영혼이 강건하려면 은혜를 받으셔야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얼굴에 기름기 반지르르 흐른다고 육신까지 건강하란 법 없습니다. 그것은 세상적인 원리입니다.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기끈다는 말은 세상적인 가치 순서입니다. 신체가 건강하면 정신이 건강합니까? 아닙니다. 영혼이 건강해야죠. 세상에서는 정신이 건강해야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영혼이 더 건강해야죠. 그러려면 은혜를 받는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를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송이 꿀보다 달디단 그 말씀 자주 먹어야 합니다. 내 영혼의 영양을 말씀 비타민으로 가득가득 채우십시오.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우리 속사람은 능력이 필요합니다. 어떤 능력이요?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은 언제 나타납니까? 기도할 때, 사모할 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것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영혼이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은 영혼의 근육입니다. 아무리 모태신앙이라고 해도 순종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의지가 있으면 영혼에 이두박근, 삼두박근이 생깁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가이오를 보십시오.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이라고 요한이 입에 마르도록 칭찬을 합니다. 요한 3서 3절입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진리 안에서 어떻게 살았다고요? 순종했다고 합니다. 가이오는 당시 복음 전하러 돌아다니는 사람들, 목사님들 뒷바라지한 사람입니다. 그런 장로죠. 사랑을 실천한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라는 칭찬을 듣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순종했다 이 말입니다. 내 영혼이 강건해지려면 순종해야 합니다. 내 영혼이 강건해지려면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영적인 싸움입니다. 사탄과 마귀들은 우리 영혼을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시시때때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이런 영적인 싸움에서 이겨야 합니다.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근신하라 깨어라 굳건하게 하라 대적하라. 유혹받고 넘어지고 또 회개하고 유혹받고 넘어지고 또 회개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마십시오.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사람의 영혼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은혜를 받으십시오. 순종하십시오. 싸워서 이기십시오. 그러면 우리 영혼이 강건해집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살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건강한 영혼을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 3서 1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영혼이 잘됨같이. 육신이 잘됨같이라고 합니까? 아니요. 뭐가 잘됨? 영혼이 잘됨같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우리 옥포중앙교회 형제자매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사슴이 신의 물을 찾듯이 우리 영혼이 주를 찾습니다. 주님을 만나 병들고 부패한 우리 영혼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살게 하소서. 우리가 가장 부유하고 평안하고 행복할 때 주님을 찬양케 하소서. 흔들리고 부서질 것 같은 위기가 닥쳐도 내 영혼의 깊은 지성소에 주의 임재가 떠나지 않게 도와주소서. 은혜 받고 순종하며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며 먼저 영혼이 강건해지고 범사에 잘 되는 목포중앙교회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